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인정 욕구에서 조금 벗어나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에 와 있어요. 모처럼 가족들과 여행을 왔는데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고 여행을 하면서 일도 한다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부터 몇 개의 컨텐츠는 제주에서의 마라니카는 모습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매 순간 순간 드는 생각인데 내 안에서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재주 부리고 춤추고 까불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TV 보면서 카톡하면서 건성으로 어 그래 잘한다 잘한다 뭐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짜증내거나 울면서 소리치죠. 나 좀 봐달라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제 프록도 넘었고 50살 지천명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 일에 현혹되지 않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될 나이에 여전히 어린애처럼 나 좀 봐달라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하는 걸 어느 순간 훅 느꼈고 조금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알아줘?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힘 빠지게. 가만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게 엄청 심했어요. 나 진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팀장은 왜 그걸 안 알아주지? 왜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냐고.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집에 오면 또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아내가 싫은 소리라도 하면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아이고 힘 빠진다. 그러다가 아내가 어떤 날은 또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수고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또 신나서 막 춤추듯이 다음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죠. 이런 게 다 뭐예요? 나 좀 봐줘. 나 좀 인정해줘.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못 받으면 괴로워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어쩌면 그게 인간의 타고나는 본능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끝없는 인정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덜 괴롭고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제가 이 꾸준한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유연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제 주변에는 자존감이 참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저도 배울 게 많았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갈 길을 가요. 물론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말들이 나오기도 하죠. 너무 자기애가 강한 거 아니냐, 유연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 속에서도 남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객관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메타인지라고도 하죠. 자기 능력치를 부풀려서 생각하지 않아요. 딱 자기가 가진 능력의 수준을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게 약한지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생각대로 잘 안 됐을 때 스스로 인정하는 게 빠르고 그 부분을 키워가야겠다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인정 욕구들로 많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떠올려 보면 항상 중점을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분명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팀장이 야 그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라고 했을 때 아 그런 것 같네요.
이러면서 애초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겠어요? 대부분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나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구주불통이 아니다. 난 당신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유연한 나를 인정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남의 인정만 쫓다 보면 책임 전가를 하게 돼요.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강요할수록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가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커서 폭발하죠. 난 원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작은 결정들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자기 결정에 자기가 책임을 져요. 남 탓을 안 합니다. 왜냐? 내가 한 결정이니까. 그냥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결정을 해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과거의 저는 나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잘 안 됐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나는 엄청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인정 안 하지? 하는 거. 뭐 그런 자신감 살면서 필요는 하지만 그걸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었던 거죠. 사실 저 어릴 적부터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워낙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아버지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 걸 보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서 보탬이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건데 그게 지나쳐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잘한 거다라고 어떤 강박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한다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른데 나는 나의 기준만큼 하면 남들이 잘했다고 봐주길 기대하는 거였던 거예요. 심지어 내가 뭘 더 잘하는지 약한 부분이 있는지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열심히 하니까. 뭐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부상이 옵니다. 그런 부상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진짜 화가 나요. 아니 대체 왜 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데도 성장은 안 되고 자꾸 아픈 데가 생기는 거지? 그걸 제가 한 10년쯤 반복하다 보니까 아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난 발목이 약하고 우측 장경인대 쪽이 약해. 그래서 무릎이나 발목이 자꾸 아픈 건데 이럴 때 더 열심히만 하면 과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신호가 오면 쉬자 하는 걸 깨달았어요. 또 신발도 나에게 맞는 게 뭘까 계속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풋스캐닝도 받아보고 몸의 구조나 자세 등도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아 내가 골반이 살짝 틀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측 장경인대에 부하가 걸리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 능력치를 최대한 정확히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잘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할 때 무리수를 안 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나는 슈퍼맨이 아니야. 내가 못하는 게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갖고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 말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대신 내가 잘하는 거는 열심히 하자. 또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노력해서 키워가자. 제가 달리기로부터 배운 또 다른 자기 객관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게 뭔가 자꾸 열심히만 하려다 보니까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면서 머릿속에는 딴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정신없이 먹어치우고 차를 마셔도 그냥 일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게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요. 차를 마실 때는 오롯이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려고 하고 달리기를 할 때는 오롯이 달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호흡이 안정됩니다. 차의 향에 집중하는 순간 머릿속의 잡념들이 사라지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기분과 함께 호흡이 안정돼요. 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달리는 이 한 발 한 발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내 호흡과 심장 박동에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안정되고 뇌로 산소가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와 분리가 되는 걸 느껴요. 아, 내가 차를 마시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어, 내가 달리고 있네? 이건 나에게서 한 발 떨어져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 생각이 많았구나. 그래도 이렇게 차를 음미하는 여유를 갖고 있잖아. 잘했다. 그래도 이렇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가꾸고 있잖아. 잘했다. 이렇게 타인이 아닌 나로부터 나오는 인정이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한 뒤에는 타인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타인을 인정해주는 여유가 생깁니다. 뭐 여전히 여러분들의 관심과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전데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의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는 저는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